예, 오늘은 저 6장 회계 분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한 걸 조금 정리해 보면 3장까지 단일 변수에 대해서 정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베이비루스가 한 시즌에 홈런을 얼마를 쳤는지, 몸무게가 어떤지, 성적이 어떤지. 그러다가 이제 4장에서 우리가 그러한 변수들의 히스토그램을 근사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학적인 모형을 공부했고, 그 모형이 정규분포 곡선이었죠. 그 특징은 봉우리가 하나고, 즉 자료의 대표적인 값이 중앙에 있고 좌우로 분포가 대칭이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극단적인 자료가 희박해지는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정규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법칙 중에 하나가 68, 95, 99.7 규칙. 그래서 어떤 자료의 분포가 정규분포의 특징을 만족시키는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봉우리가 하나고 좌우 대칭이고 종 모양으로 퍼져 있는 듯하면 중심과 표준 편차라는 두 개의 개념만 가지고 자료의 분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걸 알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중심으로부터 표준 편차 단위로 한 단위 위아래 구간 안에 전체 자료의 68%가 있다. 중심으로부터 표준 편차 단위로 두 단위 위아래 구간 안에 전체 자료의 95%가 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5장에 가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래도 우리가 대학생인데 변수 하나만 가지고 분석하면서 지낼 수가 있느냐?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 이게 중요한 거 아니냐? 마치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수치화해서 표현한 게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한쪽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다른 쪽에서 일어나는 현상 간에도 뭔가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에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를 공부하게 된 거죠. 모든 관계 중에 가장 간단한 관계가 직선의 관계죠. 곡선은 직선보다 조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서 직선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배운 개념이 상관 관계, 상관 계수의 개념이었죠. 상관 계수는 두 변수 사이에 존재하는 직선의 관계를 측정해 주는 거죠. 직선의 관계가 방향이 우선 있을 수 있고 그 관계가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두 변수에 대해서 측정한 데이터를 XY축, 2차원 평면상에 이른바 산포도, 스캐터 플롯으로 표현했을 때 X의 평균점과 Y의 평균점으로 이루어진 스캐터 플롯상의 평균점을 새로운 원점으로 해서 전체 자료의 분포를 4개의 부분 구간으로 나누었을 때 그 원점 기준으로 남서쪽으로부터 북동쪽으로 향하는, 즉 삼상한과 일상한을 통과하는 쪽에 점들이 우세한지 아니면 반대쪽 이상한과 사상한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점들이 우세한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남서쪽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관통하는 직선에 의해서 점들이 더 잘 묘사가 된다 그러면 방향은 플러스죠. 한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도 증가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방향이었고, 두 번째로 강도는 그러한 직선 주위로 산포도 상의 점들이 밀접해 있으면 한 변수의 움직임만 알면 다른 변수의 움직임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하는 셈이니까 두 변수의 관계가 강한 것이죠. 반대로 그 직선 주위로 점들이 위아래로 상당히 많이 퍼져 있으면 두 변수의 관계는 약하겠습니다. 우리가 상관계수라는 것을 정의해서 두 변수 사이에 존재하는 선형관계의 방향과 강도를 측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세 가지 키워드가 선형관계, 방향, 강도. 그래서 방향은 플러스 마이너스 측정이 되고 강도는 절대값으로서 그 값이 1에 가까우냐 그렇지 않으냐로 측정이 됐죠. 그것이 상관
개수로서 상관관계에 대한 측정치였죠. 이번 챕터에 들어와서는 상관계수와 연관된 회귀직선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회귀직선, regression line, regression equation. 여러분들이 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든 아니면 계속해서 공부를 하든 회귀 분석,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 아마 따라다닐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울 내용에 대해서 정신을 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발표할 순서는 변수 간의 관계, 그다음에 평균의 그래프, 그다음에 회귀 분석 방법, 그다음에 regression effect라고 불리는 회귀 효과, 그다음에 y를 x에 회귀 분석하는 경우와 x를 y에 대해서 회귀 분석하는 경우에 어떻게 결과가 다른지, 왜 다른지, 그 차이가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만한 차이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몸무게와 키의 관계를 보여주는 산포도죠. 분석이 이용된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점들이 하도 많이 찍혀서 시커멓게 보이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선 두 변수 사이의 관계는 플러스죠. 일반적으로 키가 큰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보다는 몸무게가 더 나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는 플러스의 관계다. 그리고 두 변수 사이의 관계는 선형관계에 의해서 비교적 잘 묘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직선을 한번 그려보면 키와 몸무게의 관계가 꽤 잘 묘사가 되죠. 그렇지만 그 관계가 완벽하진 않겠습니다. 같은 키를 가진 사람, 예를 들어서 그림에 표시해 놓은 노란색의 세로띠가 보이나요? 그 세로띠 내에 있는 사람들은 키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위아래로 몸무게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노란색 세로띠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도 세로 직선을 하나 그려놓았고 멀리 왼쪽에도 세로 직선을 하나 그려놨는데, 그렇게 그린 이유는 오른쪽의 세로 직선은 키가 꽤 큰 사람들을 뽑은 거죠. 키가 꽤 큰 사람들은 몸무게도 꽤 나가는 거죠. 반대로 왼쪽에 있는 세로 직선은 키가 상대적으로 작은 사람들을 나타내는 세로 직선인데, 그 사람들은 대체로 몸무게도 덜 나가는 경향이 있죠.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는 저 세로띠상의 점들을 묘사하는 선처럼 보이는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선이 표현되어 있죠. 하나는 저 실선이고 하나는 점선입니다. 이 중에 점선의 의미는 뭐냐면, 점선은 이른바 표준 편차선이라는 선인데 실선이 우리가 원하는 회귀 직선입니다. 실선하고 점선을 비교하면 기울기가 다르죠. 두 선 모두 평균점을 지나도록 그렸어요. 그러니까 평균 키와 평균 몸무게로 이루어진 평균점을 지나도록 그렸고, 즉 평균점에서 두 직선이 만나요. 그런데 기울기를 보면 표준 편차선의 기울기가 좀 더 가파르죠. 회귀 직선의 기울기가 그보다 완만합니다. 그럼 표준 편차선이라는 건 뭐냐? 평균점으로부터 키의 표준 편차 단위로 한 단위 더 큰 위치에 몸무게도 몸무게의 표준 편차 단위로 몸무게가 한 단위 평균보다 더 높은 그러한 점, 즉 평균점과 키의 표준 편차 단위로 키가 더 컸을 때 몸무게도 몸무게의 표준 편차 단위로 평균 몸무게보다 한 단위 더 큰 그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 표준 편차선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키와 몸무게의 표준 편차 값들이 배수로서 다 같은 그러한 점들을 연결한 선, 이것이 표준 편차선이죠. 만약에 키와 몸무게의 관계가 완벽하다라고 그러면
모든 점들은 표준 편차 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 달 정도 지나면 중간고사를 치게 되죠. 아침부터 긴장시켜서 미안한데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중간고사를 치게 되죠. 그럼 중간고사 점수가 나오고 12월이 되면 기말고사를 치죠. 그러면 이제 그 즈음에서는 나는 이제 여러분 모두에 대한 XY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X는 중간고사 점수, Y는 기말고사 점수. 그리고 이런 스케트 플롯을 그리면 이 스케트 플롯 상에는 여러분 수만큼의 즉 한 170개 정도의 점들이 찍혀 있을 겁니다. 내가 문제를 엉터리로 내지 않은 이상 두 변수사의 관계는 선형관계에서 잘 묘사될 거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둘의 관계는 플러스겠죠. 그렇지만 둘의 관계가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중간고사에서 같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라 할지라도 기말고사에서 분발한 학생, 운이 좋았던 학생은 성적이 더 높을 거고 기말고사에서 운이 나빴거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에 인생관이 바뀌었거나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점수가 좀 낮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둘의 관계는 완벽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상관계수가 플러스겠지만 1은 아니겠죠. 뭐 0.8이 될 수도 있고 0.9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행태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낸 문제의 특성에 따라서 상관계수가 결정이 되겠죠. 중간고사에서 상위 16%에 속한 학생을 한번 생각해보죠. 100분의 1수로 따지면 84%에 해당하는 학생이겠죠. 중간고사의 점수 분포가 전교 분포에 의해서 잘 근사가 된다. 그러면 그 학생은 중간고사 평균점보다 표준 편차 단위로 한 단위 더 잘 받은 학생이겠죠. 여기까지 대화가 되고 있나요? 68법칙에 의해서 그렇죠. 자, 68법칙을 다시 한번 리뷰하면 평균보다 표준 편차 단위로 한 단위 더 높은 위치와 한 단위 더 낮은 위치 사이에 전체의 68%가 커버가 된다. 그리고 정규분포는 좌우 대칭이니까 양쪽 사이드에 16%씩 있게 되겠죠. 따라서 중간고사에서 상위 16%에 해당하는 학생은 중간고사 기준으로 중간고사 평균점보다 중간고사의 표준 편차 단위로 한 단위 더 잘 받은 학생이죠. 즉 그 학생의 중간고사의 표준화된 변수값, G값은 플러스 1이겠습니다. 이 학생이 기말고사에서 평균보다 잘 보겠죠. 중간고사도 잘 봤으니까 평균적으로 기말고사도 잘 보겠죠. 기말고사에서 상위 16%를 할 것이냐? 내 예측은 상위 16%보다는 평균적으로 떨어지죠. 아직도 이해가 안 되면 중간고사에서 1등한 학생이 기말고사에서 몇 등 할지 예측해봐라. 1등이라고 예측하겠어요? 중간고사에서 1등한 데에는 굉장히 열심히 한 덕도 있겠지만 운도 따랐겠죠. 운에 의한 부분은 반복이 잘 안 되겠죠. 중간고사에서 상위권을 형성했던 학생 중에 운이 굉장히 좋은 학생이 1등했을 거고 중간고사에서 상위권을 형성했던 학생 중에 뭐 기말고사에서 운이 좋은 학생이 다른 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regression effect죠. 회귀 효과. 운은 반복되지 않을 거니까요. 실력은 반복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저 운동을 좋아하면 저 매년 프로야구 뭐 이런 데서 루키 오브 더 이어를 기자들이 얘기하죠. 타자든 투수든 프로 1년차 선수 중에 가장 성적이 좋았던 선수, 루키 오브 더 이어. 그 해에 1년차 최고 신인 선수, 뭐 신인 선수상 이런 것도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 해가 되면 프로 2년차 선수 중에 다시 1등 할 건가요? 다시 1등 하기는 어렵죠. 왜 그러냐면 첫 해 자기가 루키 오브 더 이어가 된 데는 실력도 있겠지만 운도 따랐겠죠. 그 운이 두 번째 해까지 연속된다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아직도 이해가 안 되면 복권 1등 당첨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건 순전히 운이었죠. 실력도 아무것도 없죠. 복권 똑같은 사람이 또 복권을 샀을 때 그 사람이 다시 1등할 거라고 예측하나요? 아니잖아요. 운은 반복되지 않는 거죠. 스포츠 기자들이 종종 프로 2년차 선수들 중에 그 전해 루키 오브 더 이어 상을 받은, 즉 신인 선수상을 받은 선수에 대해서 비난성 기사를 쓰는 경우가 있죠. 세컨 이어 슬럼프. 첫해 저 신인왕 상을 타더니 스포츠에는 관심 없고 저 연예인만 쫓아다닌다더라 뭐 이러고 열심히 안 한다더라 뭐 TV 광고에만 출연한다더라 이러면서 그 결과 첫해 1등 했는데 두 번째에는 뭐 3, 4등 밖에 못한다. 두 번째 3, 4등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통계적으로 보면 두 번째 다시 1등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실제로 뭐 굉장히 엉망이 됐다라면 슬럼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1등하다 3, 4등한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거기에 슬럼프는 없겠습니다. 다시 화면에 스케이트 프로세스로 돌아와서 두 개의 직선, 하나는 표준 편차선이고 하나는 리그레션 라인인데 표준 편차선은 중간고사의 G값과 기말고사의 Z값이 같은 그런 점들을 연결하는 선이 표준 편차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고사에서 G값이 플러스 2다. 그럼 그 학생은 95 법칙에 따라서 상위 2.5%에 속하는 학생이죠. 그 학생이 기말고사에서도 그대로 상위 2.5%라고 그러면 그 학생의 기말고사 G값도 플러스 2가 되겠죠. 중간고사에서 1등한 학생이 기말고사에서 1등한다면 그 학생 역시 표준 편차 선상에 있겠습니다. 즉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완벽하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 그러면 그래서 모든 점들이 일직선상에 있다라 그러면 바로 그 직선이 표준 편차 선이 되겠죠. 근데 왜 그러한 표준 편차 선보다 우리가 구하고 싶어 하는 회귀 직선이 기울기가 완만한가요? 기울기가 완만한 이유는 상관관계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은 운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의미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몸무게를 결정하는 데는 키도 있지만 키 말고 다른 요인들도 있다. 그래서 키가 같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요인들의 작용에 의해서 몸무게가 완벽하게 묘사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1보다 작다. 따라서 키가 뭐 상위 2.5%에 속한다고 해서 몸무게가 상위 2.5%까지 속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키의 G값이 플러스 2일 때 몸무게의 G값은 플러스 2보다는 작을 거다. 키의 플러스 2 G값에 몸무게의 플러스 2 G값이 대응하는 직선이 표준 편차선인데 키의 플러스 2라고 하는 G값, 표준화된 값에 대응하는 몸무게의 G값은 플러스 2보다 작으니까 기울기가 완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스케이트 플러스, 산포도에 표시된 두 개의 직선 중에 표준 편차선보다 리그레션 라인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관계죠. 다 이해가 되나요?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전문적인 학자들도 자기 문제에 관해서 자기가 연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혼동을 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이해를 하세요. 왜 차이가 나는지. 자, 지금 얘기한 것을 도식화해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원점 가까운 쪽에 평균점이 그려져 있어요. X의 평균과 Y의 평균으로 이루어진 평균점. Point of averages. X바와 Y바로 이루어진 점. 자료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평균을 구하는 방식을 아니까 이런 점을 찍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가로축으로 X의 표준 편차 단위로 한 단위만큼 증가한 위치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STX, X의 표준 편차, Standard Deviation of X. 그 위치에 해당하는 Y축의 높이를 세로 높이로 표현했는데 Y의 표준 편차의 1배만큼 증가시켜준 게 아니라
몇 배만큼 증가시켜졌어요? 10배, 상관계수 배만큼.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두 점을 연결한 직선, 이것이 바로 회귀 직선입니다. Regression line. 그러니까 Regression line은 두 가지 특성에 의해서 묘사가 되겠죠. 평균점을 지난다. 그리고 기울기는 1SDX에 대해서 RSDY가 대응한다. 한 점과 기울기 알면 직선이 규정되는 거죠. 평균점을 지난다. 그리고 기울기는 RSDY 나누기 SDX다. 이렇게 결정되는 직선이 회귀 직선입니다. 그리고 R이 1이라고 그러면, 즉 두 변수사의 상관관계가 완벽하다라고 그러면 X의 표준 편차만큼 증가할 때 Y도 그 표준 편차만큼 증가하니까 정확하게 표준 편차선이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R이 1보다 작으면 기울기가 표준 편차선의 기울기보다 완만해지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이것은 저 키를 구간구간 잘게 자른 다음에 같은 키의 구간에 속하는 자료들만 모아서 그 사람들의 평균 키를 점으로 찍은 거예요. 점 옆에 표시되어 있는 숫자는 그러한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쭉 찍어봤더니 직선에 의해서 근사가 잘 되죠. 그래서 이러한 평균점들을 근사시킨 직선, 이것이 회귀 직선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들을 뭘 가지고 분류했어요? 일단 키를 가지고 분류했죠. 그러니까 키가 분류 지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는 몸무게예요. 몸무게가 그런 의미에서 Y이고 키가 X입니다. X를 가지고 Y를 설명하는 직선, 그것이 회귀 직선이죠. Y의 X에 대한 회귀 직선. Regression of Y on X. Y를 X에 대해서 회귀 분석한다. 그때 X라는 게 설명 변수라는 표현도 쓰지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용어가 분류 지표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X를 가지고 사람들을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X의 집단별로 따로따로 평균 Y 값을 계산해서 점으로 찍은 거죠. 그게 바로 평균의 그래프입니다. 집단별 평균 Y 값. 그럼 집단은 어떻게 구성했느냐? X 값을 가지고 구성한 거죠. 그렇게 봤더니 X가 집단에 걸쳐서 증가함에 따라서 Y가 선형 방식을 따라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럼 아예 선형의 식으로 근사시켜버리자. 바로 그 식이 회귀직선입니다. 그러니까 회귀직선의 의미는 Regression Equation 또는 Regression Function. Function이라는 게 뭐예요? 들어가면 나오는 게 Function이죠. X값을 대입시키면 Y값이 튀어나오는 게 Function이죠. 그 관계가 선형이기 때문에 선형 함수인 거죠. 그럼 이 선형 함수, 이른바 회귀 직선이라고 하는 이 함수의 역할은 뭐냐? X값을 넣어줄 때 Y값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의 평균 몸무게가 얼마인지 예측해봐라. 그러면 이 함수가 되묻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분류 집단에 속해 있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이 다시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죠. 아, 미안. 그 사람의 키가 175cm라고 하더라. 그 X 정보를 집어넣어주면 리그레이션 펑션이 그러면 그 사람의 키는 이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분류지표 값을 집어넣어주면 관심 있는 변수 값의 평균치를 알려주는 함수. 그것이 바로 회귀 직선이죠. 키와 몸무게를 예로 들으니까 별 재미 없나요? 이번에는 몸무게에 해당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레이트. 키에 해당하는 게 한국은행에서 책정하는 연간 통화 증가율. 그러면 저 정책 당국자가 관심 있는 것은 통화 증가율을 연간 25% 증가시킨다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율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가 될지 예측할 수 있느냐. 상당히 재미있어지는 거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축소하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혀서
다시 잠시 더 끌고 간다고 하는데 그러한 저 퀀티티브 이징, 양적 완화라고 하는 그리고 그러한 정책에서 임플라이 되는 통화 증가 속도가 있는데 그 정도 통화 증가 속도를 유지하면 내년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어느 정도가 될지 예측해 볼수 있느냐? 좀더 흥미로운 문제죠. 같은 문제죠, 본질이. 과거에 중앙은행이 통화 증가율을 변화시켜 나감에 따라서 과거에 실현된 인플레이션율들이 있기 때문에 두변 사이의 관계가를 우리가 저 분석한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예측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계적으로 역사가 반복되는 거죠. 맨날 새로운 역사가 아니라 통계적인 의미에서 역사가 반복되는 거죠. History repeats. 그리고 그 repeat 되는 경향이 통계 데이터 속에 묻어 있는 거죠. 물론 모든 역사가 리피트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뭐 매번 새로운 특수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동시에 모든 게 특수하진 않겠습니다. 다들 특수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료들이 모여서 보편적인 데이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계 직선이라는 게 평균의 그래프를 선형으로 근사시킨 식이다. 평균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게 선형이 아니면 회계 직선으로의 근사는 부적절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죠. 선형으로 내가 근사시켜도 되겠느냐? 몸무게를 추정할 때 여기 저 세로띠를 표시해 놓은 것처럼 그 사람이 키가 크다더라 이런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반영해서 어떻게 돼요? 세로띠 내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몸무게를 취하는 것이 키까지 다른 사람까지 포함시켜서 전체를 대상으로 평균 몸무게를 계산하는 것보다 더 나은 대답을 주겠죠. 즉, X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분류 집단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속한 레퍼런스 그룹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그 부분 집단의 평균적인 Y 성향을 가지고 대답하는 것이 엉뚱한 사람까지 포함시켜서 평균을 구하는 것보다 낫겠죠. 즉, 이 얘기는 분류 지표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되는 집단을 내로우 다운, 좁힐 수가 있는 거죠. 포커스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이든 통계학이든 여러분의 일상생활이든 정보의 역할이 뭐냐?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시야를 포커스 할수 있는 거죠. 경찰이 용의자를 수사할 때도 처음에는 리스트가 굉장히 넓죠. 그러다 정보가 있음에 따라서 포커스 하는 거죠. 같은 이치겠습니다. 백분위와 G값의 관계, Z값과 원점수의 관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테니까 역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만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변수가 하나가 있으면, 그리고 그 변수의 분포가 정규분포에 의해서 근사가 잘 되면, 우리는 저 정규분포에 해당하는 법칙들, 68, 95, 99.7 법칙들을 동원해서 G값과 백분위 상의 상대 등수 간의 관계를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변수가 두 개일 때는 하나의 변수로부터 다른 변수의 값을 예측할 수 있게 됐죠. 그것이 바로 회귀직선이었는데 우리는 회귀직선을 구하는 방법을 이미 배웠단 말이에요. 회귀직선은 평균점을 지나면서 X가 X의 표준 편차로 한 단위 증가할 때 Y는 Y의 표준 편차의 상관 계수 배만큼 증가하는 그러한 형태의 방식으로 기울기가 결정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회귀직선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변 사이의 상관 계수를 알면 X의 등수로부터 Y의 등수를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예로 중간고사에서 상위 16등 했다. 상위 16%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았다. 그럼 그 학생의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Z값, 표준화된 변수 값은 플러스 1이죠. 근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상관 계수가 0.8이다. 그러면 그 학생의 기말고사 점수에 해당하는
기말고사의 표준화된 변수값 G값은 어떻게 돼요? 0.8이 되겠죠. 평균보다 0.8 SD of Y만큼 높을 테니까 표준편차 단위로 평균보다 0.8 단위만큼 높은 거죠. 그것이 바로 G값의 definition이죠. 0.8. 그러면 그 학생의 등수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책 뒤에 표준증유분포 표를 보면 되겠죠. 상위 플러스 표준화된 변수값 1에 해당하는 면적이 16%였으니까 0.8에 해당하는 면적은 그 꼬리 쪽부터 따지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상위 16%보다 못하게 되는 거죠.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상관계수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0.8로서 1보다 작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내가 뭐 중간고사 문제를 낸다 그러면서 착각을 해서 완전히 뭐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과 무관한 그냥 문제를 냈다고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이제 기말고사 문제를 통계학 문제를 제대로 냈다고 그러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성적의 상관계수는 0에 가깝겠죠. 그래서 중간고사에서 점수는 거의 뭐 운에 의해서 결정이 다 됐을 테니까 중간고사에서 G값이 플러스 1이든 플러스 2든 플러스 3이든 그 모든 학생들의 기말고사 성적에 대해서 내가 차별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죠. 중간고사가 100% 다 운에 의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어느 학생이 중간고사에서 100점을 맞았다. 기말고사 점수 예측하라. 뭐 기말고사 평균 이상 예측할 게 없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중간고사에서 꼴찌를 했다. 기말고사 점수 예측하라. 여전히 평균 이상 예측할 게 없겠습니다. 회귀직선이 수평선이 되겠죠. X에 따라서 사람들을 분류했지만 그러한 분류지표라고 하는 것이 Y값, 기말고사 점수값을 예측하는데 무용지물이죠. 무용지별이기 때문에 분류집단별로 Y값이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그런 게 무용지물이죠. X가 분류지표입니다. Y를 X에 회귀분석한다는 것은 X에 담긴 정보를 이용할 때 Y를 좀 더 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느냐, 좀 더 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게임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저 이 수업 시간에 올 때 동네 모퉁이에서 뭐 사과를 파시는 할머니를 보셨으면 할머니가 세 개의 서로 다른 바구니에 사과를 분류해서 파실 수가 있겠죠. 그 경우에 분류지표는 상중하죠. 상중하라고 하는 분류지표. 그러한 분류지표가 사과의 품질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류를 미리 해놓으신 거죠. 할머니가 그런 분류를 안 해놓으시면 소비자들이 사과를 살 때 전체 묶여있는 걸 다 뒤져야 되니까 사과가 손상될 수도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근데 할머니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치매가 걸리셔서 분류를 과거 습관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냥 랜덤 클래시피케이션을 했다. 무작위로 분류를 했다. 그렇게 해서 분류된 값이 X값이면 상중하. 그때 Y값, 평균적인 사과의 품질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분류지표는 무용지물이 되겠죠. 결국 사이언스라는 게 굉장히 유용한 분류지표를 찾는 게 사이언스의 본질이죠. 어떻게 내가 굉장히 복잡한 현상을 분류하면 내가 관심 있는 변수 Y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받을까? 항상 이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사이언티스트인 거죠. 어떻게 분류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분류하면서도 현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나?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 중에 Everything should be simple. 모든 것은 단순해야 된다. Comma, but not simpler. 그렇지만 지나치게 단순해서는 곤란하다.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단순화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남자친구를 서머라이즈 하는데 어떤 분류지표를 쓰면 남자친구의 성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면서 굉장히 간단하게 분류할 수 있을까? 날씨가 그런 건가? 아니면 남자친구의 태도가 시험 성적에 굉장히 민감한가? 다시 회귀 효과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여기에도 역시 두 개의 직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두 개의 직선과 세 개의 저 타원형이 그려져 있죠.
우선 가운데 있는 타원형은 중간고사에서 평균 점수 근처로 받은 학생들에 해당하는 3포도 상의 점들이죠. 두 개의 직선이 평균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완만한 직선이 회귀 직선이고 기울기가 좀 더 가파른 직선이 표준 편차선이죠. 가운데의 타원형 내에 있는 점들, 중간고사에서 평균 점수 정도 맞은 학생들은 기말고사에서 타원형의 위쪽에 있어서 잘 본 학생도 있고 아래쪽에 있어서 못 본 학생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기말고사에서도 평균 점수 정도를 받고 있죠.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길게 늘어진 타원형, 중간고사에서 평균 점수보다 잘 본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의 기말고사 점수를 위아래로 비교해 보세요. 표준 편차선 위쪽에 위치한 학생들이 많아요? 아래쪽에 위치한 학생들이 많아요? 아래쪽이죠? 이게 바로 회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에서 평균보다 잘 본 학생들은 실력도 평균보다 좀 위에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운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운은 기말고사에서 반복된다라는 보장이었기 때문에 기말고사에서는 같은 정도의 운이 반복됐을 때 그려지는 선, 표준 편차선보다 아래쪽에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위치하는 거죠. 그 결과 회귀 직선 상의 점은 표준 편차선 상의 점보다 낮은 위치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이와는 달리 왼쪽에 있는 타원형을 보세요. 그 타원형 안에 들어있는 점들, 중간고사에서 성적을 잘 못 받은 학생들이죠. 기말고사도 평균보다 평균적으로 못 받죠. 그것은 뭐 중간고사에서 평균보다 못한 학생들이 평균 실력보다 떨어지는 학생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니까 그렇겠죠. 그렇지만 평균보다 못 본 이 학생들 속에는 운이 상대적으로 나쁜 학생들이 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나쁜 운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기말고사 점수는 표준 편차선이 시사하는 위치보다는 좀 더 개선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래쪽에서는 좀 더 위에 있고 위쪽에서는 좀 더 아래에 있으니까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이유는, 본질적인 이유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관계수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즉 기말고사를 결정하는 것은 중간고사 점수도 있지만 중간고사 점수가 기말고사 점수를 완벽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상관계수는 1보다 작게 되고 그 결과 회귀 직선은 보수적으로 변화하는 거죠. 여기서 내가 보수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X와 Y의 관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Y값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겸손해지는 거죠. 좀 더 중간고사에서 1등했다. 기말고사 1등한다.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얘기 못하고 중간고사에서 1등했으면 기말고사도 잘 보긴 잘 볼 텐데 1등까지는 아니다. 내가 좀 더 셋백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기울기가 완만한 이유고 그것이 바로 상관관계가 1보다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겸손해지는 이유겠습니다. 평범으로의 회귀, 중간고사에서 1등한 사람과 중간고사에서 꼴등한 사람, 중간고사 점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났어요? 근데 기말고사 점수 차이를 보면 그렇게까지는 차이가 안 나겠죠.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 170명 학생 중에 중간고사에서 1등, 중간고사에서 꼴찌, 등수로 169등 차이가 났죠. 기말고사에서의 등수 차이, 169보다 덜 나겠죠. 이게 바로 회귀 효과입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상관관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죠. 20세기 초 전 세계에서 1인당 GDP 기준으로 제일 잘 살던 나라, 제일 못 살던 나라, 100년이 지난 지금 둘 사이의 랭킹 차이는 줄어들었죠. 같은 이유죠. 100년 전의 소득이 오늘날의 소득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많은 요인들이 오늘날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둘 간의 상관계수는 1보다 작게 되고 동일한 이유로 리그레션 이펙트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간혹 경제 성장론, 발전론 이런 쪽을 연구하는 학자 중에 오늘날의 소득을 100년 전의 소득에 대해서 회귀 분석했더니 리그레션 이펙트가 관측이 되더라. 따라서 100년 전의 차이보다 오늘의 차이가 줄어들었더라. 따라서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전 세계 소득은 평등으로 수렴할 것이다. 그래서 컨버전스. 옳은 얘기인가요? 옳지 않죠. 100년 전에도 소득 격차가 있었고 오늘날도 소득 격차가 있는 거죠. 100년 전의 꼴등과 오늘날의 꼴등이 같은 사람은 아니다. 같은 국가는 아니다. 그거 이상 얘기하는 게 없는 거죠.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게 회계 효과의 본질입니다. 불확실성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회계 효과를 마치 뭔가 펀더먼트한 힘이 작용해서 전 세계 소득이 시간만 지나면 다 같아진다라고 주장하면 오류죠. 그러한 오류를 회귀 오류라고 부르죠. Regression Fallacy. 이 평범으로의 회귀, 이 문제는 저 통계학, 유전학을 공부했던 갈튼이라는 학자가 아들의 키를 아버지의 키에 대해서 회귀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된 아들의 키. 그러니까 키 성장 단계가 다 종료된 그러한 아들의 키를 아버지의 키에 대해서 회귀 분석했더니 리그레이션 이펙트가 나타나죠. 아버지의 키가 아들의 키에 영향을 미치지만 100% 규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두 변수 사이의 상관계수는 1보다 작습니다. 1보다 작으면 항상 회귀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죠. 즉 아버지 세대에서 키가 가장 큰 사람, 가장 작은 사람. 아들 세대에서는 역시 키의 관점에서 1등 꼴찌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의 차이보다는 아들 세대에서의 차이가 줄어들었죠. 그럼 이게 세대가 계속하면 모든 사람의 키가 같아질 것이냐? 그런 컨버전스는 없는 거죠. 과거의 꼴등과 지금의 꼴등이 같은 집안이 아니다. 이것뿐이죠. 모든 사람의 키가 시간이 갈수록 같아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국가별로 다 소득의 차이가 없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자, 회귀 효과를 설명하는 저 그림인데 만약에 저 실제 관측되는 점수가 실제 실력 플러스 마이너스 5점이라고 해보세요. 운에 따라서 운이 좋으면 5점 더 받고 운이 나쁘면 5점 손해보고 단순화하기 위해서 측정 오차 매점한테 해라. 그것은 플러스 5거나 마이너스 5, 각각 반반의 확률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 실력이 있고 시험 치는 게 마치 동전 던지는 것과 유사하고 앞면이 나오면 5점 더 받고 뒷면이 나오면 5점 깎이고 그런 확률 모델을 생각해 본다고 보세요. 근데 실제 실력이 여기 보여있는 히스토그램과 같은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135에서 145에 해당하는 점수는 실제 실력보다 점수가 더 높은 위치죠. 따라서 종 모양에 의해서 135점 근처보다는 145점 근처가 덴시티가 떨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적죠. 희박하게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채점을 했더니 14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우리 확률 모형에 따를 때 이 사람의 실제 점수는 135거나 145거나 둘 중에 하나죠. 135인데 운이 좋았거나 145인데 운이 나빴거나. 근데 어느 쪽 가능성이 더 높아요? 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135의 실제 실력을 가진 덴시티가 더 높으니까 그쪽이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시험을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135면 그 다음 시험에서는 142거나 운이 좋아서 운이 나쁘면 130이거나 그리고 145인 사람은 140이 되거나 150이 되거나. 근데 앞에 쪽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 다시 하면 평균 점수는 140보다 낮아지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리그레션 이펙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수학 능력 시험 보고 저 대학에 들어왔을 텐데 수학 능력 시험에서 내가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다.
다시 치면 1등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리그레션 이펙트. 실제 실력은 뭐 전교에서 탑5 안에 뭐 드는 그룹이 있는데 그중에서 1등이 나오겠지만 그게 다시 여러분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 시험 때 5명 중에 여러분이 운이 좋았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것은 이제 Y의 X에 대한 리그레션 라인과 X의 Y에 대한 리그레션 라인을 비교해 주고 있는데 두 그래프에서 점선은 다 표준 편차선이에요. 첫 번째 그림에서는 실선이 X축 방향으로 누워 있죠. 그러니까 X를 가지고 Y를 예측할 때 Y의 차이를 줄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X를 가지고 Y를 예측하는 리그레션 라인이겠습니다. Y의 X에 대한 회귀직선이겠어요. 반대로 두 번째 그림은 Y를 가지고 X를 예측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Y가 사실은 X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뒤집어 90도 돌려놔야 올바른 그래프인 거죠. 몸무게를 가지고 키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몸무게가 차이가 나더라도 키는 표준 편차선이 시사하는 것보다 덜 차이가 나야 되니까 기울기가 저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그래프가 다른 것 같지만 본질은 같은 거죠. 뭘 가지고 뭘 예측하느냐. 뭘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눕는 거죠. 그쪽 방향으로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